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거는 포켓고요. 네네.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아, 이걸 나가고 스트라이커를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 맞습니다. 저랑 친추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저희 친탕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둘이는 어떻게 친추가 되었습니까? 그거 제가 방송 보다가 쇼먼치님, 그러니까 쇼먼치님이죠, 쇼넘먼치 먼저 친추 주셨어요, 쇼먼치님이. 아,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일단은 엠블렘을 먼저 돌려보면 되겠습니까? 예, 엠블렘만 돌려주시겠어요? 에디는 안 돌리시는 것입니까? 아, 에디를 돌리고 싶은데 돈도 마련해야죠. 아. 다른 템 구매해야 돼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엠블렘 위잡 한번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무조건 세 줄입니까, 위잡? 네, 제가 방방공을 버렸어요. 방방공을 버리고 공공방이나 공공공을 뜯어야 됩니다. 아, 제 베스트가 공공공이고 다음이 방공공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네네. 엄청난 과찬이죠. 아, 일단은 두 줄은 넘기라는 얘기 맞죠? 가자! 아,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돌리는 소리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소리 성공 확률 몇 퍼센트 보십니까? 이거 좀 먹은 건데 좀 먹었거든요? 윗잔만 20만원 넘게 먹었거든요? 네네. 한 10%입니다, 10%. 아, 성공 확률 10% 보십니까? 네, 10% 봅니다, 10%. 큐브가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 제 엠블럼도 아직 세 줄을 못 띄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게 두 줄은 걸리는데 하나가 잘 안 걸리는군요. 아쉽습니다. 012퍼의 방부 40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이게 방송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아, 이게 어떻게 잠깐만. 보면은 이제 무슨 옵션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12, 40. 지금 큐브 몇 개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반도 안 썼습니다. 아직. 반도 썼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3줄 정도? 4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민인 게. 현재 고민이네. 남은 큐브의 숫자 67개 남았습니다. 33개 썼습니다. 저희는 뭐죠? 저희는 스트리머입니다. 가죠. 아, 그렇지요. 네, 유튜브 스트리머입니다. 가죠. 아, 제가 030퍼 뛰어본 여력이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따 보십시오.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러면 너무 그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잠깐, 먼치님이 띄운 데 가죠. 먼치님이 그때 헤네시스였던가요? 페이브닝가 같이 띄웠잖아요. 여기로 가죠. 아, 제가 030퍼 띄운 자리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예전에도 대리 큐브를 했었을 때 띄운 자리가 있지요. 아, 그쪽으로 가죠. 점프가 빠릅니까? 상어가 빠릅니까? 점프가 빨라요. 아, 그렇군요. 점프가 빨라요. 아, 가뿐마네, 가뿐마. 아, 마력이 굉장히 잘 뜨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켤게요. 잠깐만요. 네네. 저도 방송 때문에.
아, 현재 남은 게 46개가 남았군요. 원치님, 저희는 유튜브 스트리머입니다. 컨텐츠는 뭐다? 만들어야죠. 갑시다. 아,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방송 딜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데미지 먼치님 100대. 아, 사포레이징 고맙습니다. 아니요, 방송 어떤 걸로 보십니까? 유튜브로 봐요. 아, 유튜브가 제일 느릴걸요? 아, 그럼 트위치로 볼까요? 아닙니다, 굳이 아, 인트 30% 나왔습니다. 아, 저한테 왜 그러죠? 저한테 왜 그러시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9개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먼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3개 남았습니다. 아니요, 전 잊고 있습니다. 먼치님. 아, 3개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공격력 데미지라도 내비둘까요? 먼치님, 네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 절대 포기하지 마. 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 제가 방송 딜레이 때문에 안 보이건.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 끝났군요. 아, 괜찮아요. 그, 어차피 큐브는, 제가 유튜브 또 하면,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또 돌려야죠. 아,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십니까? 구독자는 매우 적어요. 228명인가? 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거의, 근데 제가 아크게 있어요. 네네. 솔직히 메이플 스토리가 RPG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컨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게임을 같이 하거든요? 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재밌어요. 아, 저기가 재밌는데. 지금 매력템이고요. 경매장에 또 30% 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원래 큐브 하려고 했는데 아, 네네. 큐브가 망해버렸네요. 아, 무기도 에디 또 결국에 하셔야 되겠군요. 예, 돌릴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저 망할 놈의 타일런트 벨트는 무려 140 먹고 7성에서 4성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직작을 하셨습니까? 그 무섭다는 직작을 하셨군요. 저 템은 거의 다 대부분 직작이에요. 보시다시피 그 망토도 있거든요. 망토도 이제 경매장에서 팔고 있는데 30%도 직접 뛰었습니다. 아, 모자도 큐브 하셔야 되겠군요. 아,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주 스탯은 3.8인가? 그러거든요. 3.8? 아... 방금까지 사냥하다가 왔는데. 아, 장갑이 이제 또 상크댐 띠우러 가셔야 되겠군요. 당연하죠. 당연히 아... 가야죠. 아, 아주 어려운 난관이군요. 아, 아 그게 어제도 사실 네네. 상크댐에 21성 있는 거예요. 네네. 각이다. 이거는 컨텐츠용으로도 각이다. 22성 가져야겠다 했는데 세상에나. 오늘 팔려고 했어. 아, 아이템이요. 하트도 작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매지컬 작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뇌물이 안 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조도 바꾸셔야겠고. 보조는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걸 직접 한다고요? 그냥 팔고 사던 게. 아, 살려고 하는데 메모리 네. 너무 없어요. 보고 메모리 사주려고 하는데. 아, 상크댐을 파는 사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살려고 했어요. 혹시 다른 분이 있나요? 아, 상크댐 살라 그랬었다고요?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그거 봐봐요. 시세 가보세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뭔지 압니다. 어, 그래요? 네. 그거 199억짜리. 추업이 뭐죠?
초록은 기억 안 나는데 104인가? 아니 6퍼에 40인가? 아 그거요? 아 그거 좀 애매하던데? 아 근데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 컨텐츠용으로 딱 좋아요. 아 애매하던데? 일단은 아 스타포스 돼야 되고 아니 파일을 글로벌 없는데요? 시세 팔렸어요. 어제 팔렸어. 아 저도 고민하셨죠. 200억짜리 말고 얘기하는 거죠. 200억짜리요? 응, 200억짜리요. 아, 이거 살라 그랬습니까? 예. 아, 저는 이거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아, 컨텐츠용으로 좋아요. 저는 굳이 컨텐츠용으로 하실 거면은 이거 133억짜리나 200억짜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스타포스 저번에도 저번 웃긴 게 영상에도 잘 있는데 21상을 샀거든요. 쌍례를 근데 바로 빠졌어요. 아 스타포스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11상은 아닌 것 같고 21상은 가자. 21상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아 200억짜리 좀 되게 애매한 템이어가지고 아 에디도 애매하고 추억도 애매하고 21성이고 저도 저걸 고민했었지만은 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런치님은 그 딱 돼 있는 거 완성작 이번에는 좀 완성도를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가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아 가회보단 요새 가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격이 잘 아다리가 맞아야지 있는 거죠. 아 이제 뭐 다음 순서는 22성과 놀장템이군요. 아 그렇죠. 사실 템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진단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뭐 바뀌어보시겠어요 저거? 저거 티드링 뒤에 있는 거. 아 네네 꼈습니다. 아 예 목걸이 한짝 어디 있습니까? 메커네이트가 있어요. 저기 시드링 바로 아 그렇군요. 망토가 없군요. 망토는 팔고 있죠. 74억에 여러분들 팀 30% 매물 있습니다. 당장 구매하세요. 이런 기회 없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구매하세요. 아 저랑 똑같은 위치인데 지금. 네. 아 결론은 저랑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데. 네네. 저라면은 어차피 뭐 직장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예예. 돼 있는 거 사야죠. 일단은 사실 저기 보조목인 조금 큐브 돌려보고 안되면은 사고요. 아 보조는 웬만하면은 사는 거 그냥 추천드리는 게 맞아. 원하시는 게 보보공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죠. 결국 보보공이죠. 그럼 결론은 사야 됩니다. 근데 230억짜리 액기 있는데 그걸 사려면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비싸죠 230억이면. 그렇죠. 예전에면은 한 130억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광이도. 그러니까요. 망토를 내일 제가 이제 22성을 또 구매하기로 예약을 해가지고. 22성이요? 예 22성. 아 경매장에 올려있는 한 190억짜리인가 그거요? 아 그거를 네 제가 아는 분이라고 주인분 찾아가지고 흥정해서 아... 네 싸게 살려고 합니다. AD를 돌려야 하고 위점을 돌려야 하는 그템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아... 22성인 게 어디에요. 예물도 없는데. 아 이거 좋다. 저 방송 딜레이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이제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딱 보면은 뭔지 보입니다. 아 잠깐 말씀하신 거군요? 아니요 광희요. 광희? 보보공의 000 40 49 아 네네 야. 얼마인가요? 아 결론적으로는 저와 똑같은 입장인데 반지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크로스 헌터링이랑 카오스 저거 링도 아 직접 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놀장 5성 그 가디언 이모탈이나 그게 매물이 나오면 사고. 아 이모탈 세트나 아니면 그렇게군요. 네 근데 이모탈 세트가 너무 거품이 심해서 사실 최고 거품 스펙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한 50이었나 무려 52층 정도? 이건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 스펙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예? 저 다시 들리는 것 같은데. 스펙. 예상되는 반지를 제가 예상해드리자면은. 예예. 근데 반지의 최상위권에 뭐가 있습니까? 놀12의 구미호하고, 놀12의 무르무르, 놀12의 스칼렐링, 놀12의 마이스터링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네 가지 중에 선택지 있습니까? 마이딩은 놀십이 간 의향 있어요. 아니면 22성 36줄 유연화. 아, 그 다음 그 나머지 세 짝은 생각 없습니까? 세 짝을 그래서 진짜 고민 중인 게 제가 무력 목표가 53층 52층이거든요? 네네. 55층까지 갈 돈도 없고. 아, 그러면은 아, 네. 최대가 네. 마이스터링까지군요. 네, 마이링. 네. 그다음 반지가 이제 놀팔성 구미오링이라든지. 아, 네, 봤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모탈링 세트가 있지만 이모탈링을 왜 안 썼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거품도 너무 심하고요. 게다가 팔리기도 엄청 안 팔리고. 그러니까 여러저러 아니 그거 많고. 말고요. 이모탈링을 안 쓰는 이유가 예. 에디셔널이 옵션이 안 나와요. 맞아. 에디션 옵션도 그거죠. 하지만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힘 플러스 2가 나오면 됩니다. 맞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아요. 그냥 차라리 노을장, 노을 우성 반지 사는 것보다 네네. 내가 너무 그 아 노을 우성 이모탈링보다는 이벤트링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벤트링이죠. 이벤트링에서 문제는 교환 불가라는 거긴 하지만 이미 다 옵션이 다 있으시니까는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전드를 띄워야죠, 에디나. 근데 결론은 쌍레전 쓸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재밌는 게 크로스헌터라 저거 뭐지? 제일 위에 있는 반지 뭐였죠? 아무튼 이거 테네브레스 반지. 이게 노을장 팔성이랑 비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간 딸리긴 하지만은 그때 네. 그렇죠. 차라리 이거 에디 좀 손보고 그 다음에 돈 좀 마련해서 노을 10성 실블링 바꾼 거 어떨까? 카운슬링 제외하고.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 맞지요? 네. 사실 저는 모르고 52층만 목표하라고. 저도 52층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대강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창에서 여쭤봤는데 네네. 한 4.7 정도? 4.6 직업마다 다르지만 한 51층 스펙이 4.5에서 4.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요. 22성으로 두드려하면 될까요? 아 그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반지가 스탯이 예. 많이 올라가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모탈링 노루 우성자리 껴봤자 주 스탯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반지가 되어 있는데 500% 올라가죠. 아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를 바꾸면 되겠군요. 그래서 무기 이디어 돌리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예. 얼장하고요. 예. 눈장하고. 아, 예. 눈장이 또 교물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 하고 이제 별하고만 올려주면은 실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애디 좀 손보고. 나 근데 얼장이 사실 아시잖아요. 17성 두렵게 안 팔리는 거. 서머 중량이긴 하지 안 팔리는 거. 아니, 놀 12성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얼장은? 메모리 없어. 그거 어둠의 사이트에서 네네. 팔던데 꽤 비싸더라고요. 아, 기다리거나 사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깔끔하면은 솔직히 비싸도 좀 살볼만한 것 같습니다. 먼치님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눈장식이 있죠. 카풀마토스. 예, 눈장식은 카풀마죠, 이제. 카풀마인데 고민이더라고요. 내가 카풀마 쓸 정도까지 굳이 써야 되나? 차라리 모자라든지. 아, 또 가성비로 또 블레인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아,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경매장 와달라고 하냐? 경매장 부를까요? 망토팰러스 망토 오늘 바로 예약 구매할게. 뭐라고요? 그 채팅창에 네네. 경매장 판매했다고 와달라고 하네요. 한 번으로 팔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근에 장비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치님의 의견은 그거네요. 보조를 일단 사고. 아, 보조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지금 스펙이니까. 그러니까. 보조 사고, 그 다음에. 망토도 사실 집착한 거예요. 저것도 쌍레를 사서 집착했는데, 진짜 드럽게 쓰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수였습니다. AD 21% 띄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네, 제가 무기 돌리면서 느끼고 있어요. 진짜 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흠신단도 받고 큐브도 하고. 아, 일단은 중요한 건 보조죠 뭐.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엠블렘을 또 어떻게 하실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러 엠블렘 먼저 드렸거든요. 왜냐면 아시죠? 엠블렘이 사실 고부 방트면 되니까. 이분이 이거 파신답니다. 와, 이거 좋은데. 이거 사실 사 오시지요. 아, 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보여주세요. 이 채널 시그너스로. 와, 저라면 바로 사옵니다. 이거 거의 급척가 수준인데. 안 보여요. 살 수 있는 돈 있습니까? 안 보여요. 기다려 보십시오. 살 수 있는 돈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종류는 보조요, 보조. 보조인데. 야, 이거는 바로 사와야 됩니다. 와, 그 정도 아이템입니다. 아, 이게 진짜 유튜브 이대로 유튜브.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 맞마주쳤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 사야 됩니다. 와. 근데 이분하고 거래 딱 누르는 순간 다른 분이 사가면 어떡합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거 보십시오. 아, 그냥 보여주세요. 야, 이건 사야 됩니다. 와. 아, 이거 보십시오. 옵션. 와, 이거 사야죠. 야, 이거는 급처 중에 급처죠. 와, 40-49에다가 966이니까. 와, 이야. 140억에 주신다고. 와. 140억에? 네네. 아, 근데 그럼 망토를 못 사는데. 와, 망토가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계급처 아닙니까 이거. 와, 지금 시가 누가 봐도 20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보였네, 보였네. 정확했네요. 아, 엠블럼을 멋진님이 사주시죠? 제가 엠블럼에서 보조보기 보조보기 장사하시죠? 멋진님. 아, 이걸 또 내가 사서 또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것일까? 이분이 시세... 아니죠. 제가 저걸 사고. 네네. 제가 광희를 사고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광희를 하시면 되죠. 뭔 소리입니까? 아, 장사하셔야죠. 장사하셔야죠. 아, 이분이 시세를 몰랐나 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0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최소. 진짜. 지금 사실 그게 있어요. 140억 가까이 있는데. 아, 망토를 매물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보조가 더 보조도 중요한 것을 망토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아, 이분이 안 파신다고 하십니다. 고민하는 순간 안 파신다고 하시네요. 끝나셨습니다. 아, 본주님이 고민하시니 빠른 티스. 아, 그럼요. 잘 가십시오. 아, 끝났습니다. 저도 이 아이디를 나가봐야 되겠군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보조를 안 사시다니. 와. 아, 그니까 근데 야, 이걸 고민한다고. 너무 애매하잖아. 아, 제가 본캐 가서 사도 될까요? 절대 하지마. 절대 하지마. 아, 아쉽습니다. 아, 그럼 카톡도 좀 종료하고 가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저거 되나요? 뭐요? 여기 채팅창에 제가 후원해드릴까요? 그거 유튜브 주소? 어, 네네. 아, 그거는 제가 이거 영상 올릴 때 주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해놓을게요. 아, 예. 카톡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예. 네, 들어가세요.